그래도 내가 얘보다 낫지 않나. 우리 썸 관계 아니었냐고. 어떤 생각까지 싶었냐면 그분과 결혼해 애라는 생각까지 있어. 썸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얘기해볼 주제는 남자들이 말하는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들의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구 씨도 그럴 것 같고 제 주위도 네. 그럴 것 같은데 어떠한 모임을 가잖아요. 남자끼리 있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남자가 섞여 있는 모임이라든지 뭐 미팅자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막 나도 모르게 아 이 중에 뭐 내 외모가 몇 등 정도는 되겠다 막 이런 거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보시거나 뭐 다른 사람들 보면 또 뭐 도찐 게 찐인데 있죠. 근데 난 이 모임 갔을 때 와 그래도 내가 얘보다 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임 같은 경우에서 당연히 그런 생각이 저도 있죠. 네 저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모임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잘생긴 사람 빼고 내가 그래도 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맞지.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술집을 갔어. 술집을 갔는데 야 여기서 우리 테이블이 제일 나은 약간 이런 착각? 그런 거 저희 둘이 되게 얘기 많이 우리 둘이 좀 얘기 많이 해야 되나? 저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은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 술집에서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착각을 하고 있을 거야. 외모 착각. 자존감이지 자존감. 응, 자존감이랑 또 외모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이게 저는 약간 이제 여자 테이블 저쪽에서 우리를 좀 마음에 들어하는 이것도 착각이긴 한데 시선 네. 시선이라든가 네. 지나갈 때 느껴지는 그런 오로라가 있어. 아, 그 막 느낌 나 가고 있는 막 뭔가 나 보는 거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그거 무조건 착각이거든요. 진짜로 무조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네. 제 전 영상 보시면 그 남자들이 눈을 맞추는 심리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여성분들은 그냥 앞에 있어서 본 거고 그냥 일어나길래 본 거고 그냥 눈이 마주치는 본 건데 남자분들은 그거 한 두세 번 마주쳐갖고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근데 그게 여성분들이 그냥 안 봤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은 나를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나를 본 게 아니야. 맞아. 내 옆에 누구를 딴 사람 본 걸 수 있는데 뭔가 눈 돌리다 한번 검문자끼리 만나가지고 저분 나한테 관심 있나 해서 막상 갔어. 그쵸? 얘기를 걸어봐. 그러면 막 처음 본. 와 놀래 막. 아니요 이런 경우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많이 마주쳐서 관심 있나 해가지고 이제 저랑 솔로일 때 번호도 한번 물어봐야지 하도 눈을 마주치니까 관심 있나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분은 그냥 앞에 길 봤대. 형이 신기하게 생긴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어. 다른 인정 좋잖아. 다른 인정. 이런 것들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눈 마주치는 거라든지 외모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 다들 궁금하실 거리 그건 진짜로? 맞아요. 저도 실제로 형님 말씀하신 대로 막 이렇게 눈을 많이 마주치고 이러면은 저도 실제로 가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 착각인 경우가 있어. 또 그런 착각? 저는 아닌데 제 아는 여동생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어떻게 술자리에서 많이 만나게 돼가지고 연락을 카톡을 막 주고받았대. 주고받았는데 그 여동생은 나랑도 카톡을 주고받았고 그냥 카톡하면 답장하는 거고 술 먹자 하는 그런 그냥 친한 여동생인데 그 남자분은 그걸 썸관계라고 착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술을 먹는데 아무런 사이도 알고 그냥 카톡만 하고 연락만 했을 뿐인데 그 남자가 오히려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우리 무슨 사이냐고. 그래서 제 아는 여동생이 뭔 사이냐 그냥 아는 사이지 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우리 썸관계 아니었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난감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마음이 아프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남자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그 여동생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어요. 우리 모임 중에서 저만 알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비밀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데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오빠 남자들 이런 걸로 착각을 해? 연락하는 것만으로 썸 탄다고 착각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저한테 막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를 보자면 예를 들어 뭐 소개팅을 했는데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좀 옛날인데 어떤 회사원분을 만났는데 형이 빠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꾸 먹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는 여동생한테 아니 아는 여동생 아닌 것 같아. 아는 누님한테 제가 너무 많아. 아는 누님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회사원분을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그분은 회사를 다니시니까 확실히 그 처신을 잘 하시더라고. 말만 하면 막 오 막 호응도 잘 해주시고 말도 막 계속 이어가게 해주시고 연락도 잘 해주시고 뭔가 그 자리가 너무 재밌었어. 난 이분이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나도 뭔가 내 스스로가 오늘 말 잘했어 오늘 이벤트 좋았어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되새겼지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 이제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내가 아 그래서 잘 들어가셨 냐고 했더만 그 여성분께서 이제 아 근데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좋은 사람 만나시라고 연락이 오더라고. 근데 예의가 있으시잖아. 그치. 근데 저는 그 자리가 정말 저는 화기애애했고 멘트 하나하나 너무 잘 쳐가지고 집에 갈 때 막 생각도 났었거든. 근데 마무리도 너무 좋은 딱 깔끔하게 끝냈어. 딱 끝내주고. 근데 그게 나만의 착각이었던 거야. 내가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누군가 결혼해서 애라는 생각까지 했어. 우리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 뭔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애라는 생각까지 한다니까. 상상을 해요.
생각해요. 남편 먼저 공감하시죠. 나 남자 아니냐. 이런 착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싫어요. 그냥 내 상상도 못하냐? 현실로 못하니까 상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저는 네. 그런 것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남자들이랑은 제가 좀 게임 구심 같은 게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남자들이 다 있죠. 네. 어쩔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게임하다 보면은 내가 이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면은 무조건 내가 이 친구보다 잘해.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는 무조건 내가 이길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안 떠봤는데. 안 해봤는데 뭔가 내가 이길 것 같아. 네, 뭔가 이길 것 같아. 왜냐면은 내 뇌리 속에 있는 얘는 되게 멍청하거든. 그러면은 제가 이겨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이걸로 술 먹다 우리 막 먹불이 커지잖아. 아유, 싸워 막.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있으면 내가 롤 하면 1대1은 내가 이긴다. 이걸로 뭐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았어. 이미 그러니까 결정은 다 나 있는 거야. 티어가 다 비슷해. 근데 일단 이긴대. 그러면 보면 막 내기를 걸는데 실제로 하진 않아. 왜냐? 이게 하면 둘 다 애매하거든. 이거 진짜로 내가 이길 것 같나? 근데 나는 일단 얘기해야 돼. 내가 이긴다고. 이런 자신감.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자기충족이 있어. 그런 것들 스스로 충족. 나는 게임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더라고. 혹시 또 뭐 남자분들의 착각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또 아 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아서 저희가 또 공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각은 자유인데 네, 착각은 자유니까 나대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저처럼 나대면 안 돼요. 착각은 결혼 자유예요. 애까지 나는 상상 이러면 안 됩니다. 착각은 여러분, 자유인데 나대시면 안 돼요. 착각은 착각으로 끝냅시다. 네. 오케이? 그게 제일 좋을 수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하면 여친 생긴다. 감사합니다. 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였습니다.